사람은 그 마음을 맑고 깨끗이 닦기를 지극히 하고 평안하고 고요히 지키기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우주 만물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 나고 자라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환 반복의 법칙을 보게 된다. 무릇 만물은 실로 다채로이 번성하지만 결국은 저마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깥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것이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함은 도의 운행 규칙을 회복함이요. 도의 운행 규칙을 안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도리에 밝은 것이다. 반면 도의 운행 규칙을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하여 재앙을 부른다. 나아가 도의 운행 규칙을 알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매우 공평하고 이기적이지 않게 되어 그 덕이 널리 두루 미치어 자연의 섭리에 부합할 수 있고 도에 부합할 수 있어 스스로 보존할 수 있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군주이다. 그 다음 등급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친애하고 찬미하는 군주이다. 또 그 다음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군주이다. 그리고 가장 못난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군주이다. 군주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가장 훌륭한 군주는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힘들여 함이 없이 자연스럽고 함부로 정치적 명령을 바라지 않나니 나라의 큰 공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이것은 저절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의 군주이다.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지지 않자 어질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인의가 창조되었고 온갖 지혜가 출현하자 터무니없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다.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효도와 자애가 강조되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이 나타났다. 군주가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과신하여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 지나친 법령과 제도를 남발하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또한 나라의 도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인의라는 가식을 버리면 오히려 백성들이 효도와 자애의 본성을 스스로 회복할 것이며 교묘히 백성을 속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 나라의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 인의, 이익 이 세 가지는 모두 허위와 가식의 빛을 띤 화건들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 따를 바가 있도록 하나니 밖으로는 순진함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함을 지키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버릴 것이요 나아가 허위의 배음을 끊으면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영예와 오욕은 그 차이가 얼마란 말인가?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 차이가 어떠하단 말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도 사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나니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도는 실로 광대하여 끝이 없도다. 무사람들은 성대한 잔치를 만끽하듯 또 봄날 누대에 올라 조망하듯 희낙낙하거늘
나만 홀로 마냥 욕심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무덤덤하고 마냥 무지하여 마치 갓난 아이가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것과 같으며 마냥 의기소침하여 마치 돌아갈 집도 없는 것과 같도다. 뭇사람들은 모두 재주와 지혜가 넘치거늘 나만 홀로 모자란 것 같다. 내 진정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총명한데 나만 홀로 우매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물정에 밝은데 나만 홀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뭇사람들은 모두가 유능하거늘 나만 홀로 우둔하고 비루하다. 이렇듯 나만 유독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주 만물을 낳아 기르는 도를 소중히 여길 뿐이구나.